2012년 8월 19일 위스콘신주 도어 카운티의 편의점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다가와 911에 전화를 좀 걸어달라 부탁합니다. 응급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자 살인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응급센터 직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가 범인인지 목격을 한 것인지 등 질문을 합니다. 직장 동료인 21살의 알리샤 브론필드가 피해자다 라고 말한 그는 범인 역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인 브라이언 쿠퍼. 그는 알리샤 브론필드의 직장 상사로 그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1990년 8월 28일에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에서 태어난 알리샤는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해 법의학과 형사사법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동네에 있는 홈디포에서 일을 했죠. 밝은 성격의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녀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2012년 임신을 하게 된 것인데 아이 아빠에게도 전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홀로 키우기로 결정했죠. 분명 힘들겠지만 그녀는 아이가 찾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에바 루실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생각해두었습니다. 그랬기에 더더욱 열심히 일에 전념했습니다. 비숙이었지만 출근해 일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비는 시간 없이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의 상사, 그녀보다 나이가 훨 많은 36살의 상사 브라이언 쿠퍼의 추궁거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여러 제안들을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불렀죠. 영어로 발음이 비슷한 해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사용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게다가 상사가 게다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할 행동인가요? 이 부분을 회사에 알리기도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리샤 말고 그 전에 한 여직원에게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녀는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그녀에겐 본인 아랫도리를 얘기하며 다가와 아래를 비비거나 그런 행동을 했고 그걸 계기로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그녀 역시 회사에 알렸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샤는 쉽사리 이를 관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신을 한 데다 직장이 쉽게 구해질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낯잡아 보였겠죠. 브라이언은 꽤나 알리샤에게 집착했고 다른 동료들에겐 내 여자친구야 라고 말하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녀랑 뭐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리샤가 그것을 거부하자 그는 상사의 위치를 이용해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직권남용으로는 본인 집 열쇠를 넘기며 개의 산책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2012년 8월 브라이언은 알리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위스콘신주 도어 카운티에서 열리는 자신의 여동생 결혼식에 파트너로 같이 참석해달라고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분명 그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알리샤를 협박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그녀는 이번에 다녀오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신에게 추궁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그냥 친구 사이로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 발전 없이 그저 친구 사이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요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식이 열리는 리조트에서 머물 것이라고 알렸고 이것은 요청을 수락하는데 큰 부분이 됐을 것입니다. 결혼식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 알리샤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지금 너무 화나. 브라이언 그 사람이랑 싸웠어. 지금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가려고요. 라고 알렸죠. 염려가 됐던 엄마는 알리샤에게 브라이언의 여동생에게 지금 떠난다고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알리샤는 그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한술 더 떠 알리샤는 결혼식이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 흐르고
알리샤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렸습니다. 결혼식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 뒤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 쿠퍼가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911에 전화를 걸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흠뻑 젖어서 전화기를 전해받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로 출동했고 방의 문을 열었는데 알리샤가 베개를 베고 가지런히 누워있었습니다. 알리샤와 뱃속의 태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브라이언 쿠퍼는 체포되었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고 말싸움을 했어요. 술에 취한 그는 그 상태에서도 알리샤가 이제 자신이랑 연을 끊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샤는 잠에 들었고 그는 그 시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알리샤를 깨워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죠. 비몽사몽 잠에서 깬 그녀는 싫어! 당신이랑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녀를 살해하기로 합니다. 전화 충전기로 추정되는 것을 잡아들고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알리샤는 자신에게 뛰어든 그를 보고 살려달라. 곧 태어날 아이를 봐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행이 끝난 후에 숨을 거둔 그녀와 강제적인 관계도 저지릅니다. 조사를 받을수록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개를 산책시키도록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리샤가 개를 산책시키고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화장실 쓰레기통에도 설치했었다고 하네요. 브라이언은 이 모든 자백을 세세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그가 당시 너무 취해 있었기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브라이언 쿠퍼는 직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녀를 괴롭혔으며 범행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편의점에 갔을 때 젖어있던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반박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배심원들이 술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에 흔들렸고 편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 알리샤의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술 때문에라는 변명이 말도 안 됐고 화가 났죠. 그래서 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무려 32개 주, 위스콘신을 포함한 32개의 주에서 자발적으로 만취 혹은 약물에 취한 이유로 자신을 반론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통과된 것이기에 브라이언 쿠퍼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고 브라이언이 알리샤에게 어떤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녀를 몰래 찍은 것들, 그녀가 곧 태어날 아이를 살려달라 애원한 것,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아주 상세하게 자백하는 장면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그는 두 번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항소를 하지만 기각됩니다. 아직 어린 21살, 이제 곧 예비 엄마가 되기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 초년생에게 36세 브라이언 쿠퍼는 인간적인 도의와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고 되려 이용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좋다는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 브라이언과 알리샤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 전 직원도 알리샤도 회사에 항의를 했었고 브라이언의 그런 태도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회사가 다른 태도를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고 법안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안도감이 듭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어머니는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형량이 나왔어도 만족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건 역시 어찌됐든 본인이 저지른 것이기에 술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계획하고 행복을 꿈꾸던 알리샤. 아직 세상에 빛 한번 마주하지 못하고 예쁜 이름 한번 불리우지 못하고 떠나버린 에바 루실. 두 사람이 지금은 편히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웃기는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